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경기도 역시 17,000명대의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. 사망자도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.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.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57,177명. 지난 12일에 56,431명을 뛰어넘은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. 경기도에서는 17,2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7일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연속 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지역별로는 화성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수원과 용인이 뒤를 이었습니다. 사망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21명입니다. 도내 일반 병상 가동률은 39.5%,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29.9%,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25.5%로 나타났습니다. 재택치료자는 전날보다 3,900여 명이 증가한 68,667명으로 7만 명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전화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1388번으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차의 환자 이송 시간은 평균 27분으로 전년도 24분보다 3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경우 병원을 찾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구급활동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고 재난본부는 설명했습니다.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.